A매치 기간 동안에 회복 혹은 재활 기간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좀 불행 중 그나마 다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우울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 중인 이강인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당분간 경기에 뛸 수가 없게 됐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왼쪽 대퇴사두근 거기 부상을 당해서 적어도 9월 A매치 소집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치료를 받아야 된다. 한마디로 9월 A매치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경기에 아예 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뒤 복귀 여부도 현재로서는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강인 선수가 부상을 자주 당하는 선수가 아니고 또 이 정도 길이의 부상도 상당히 좀 낯선 면이 있기 때문에 좀 궁금한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볼리TV에 주치라고 할 수 있는 저희 탁토풋볼 정태석 박사님 연결을 해서 한번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태석 박사님과 전화 연결이 지금 됐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강인 선수가 프리시즌 때도 르아브리전 때 경기를 뛰다가 그때는 이제 오른쪽 허벅지 뒤쪽을 잡고 이제 교체 아웃돼서 프리시즌을 좀 쉬었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발표된 걸 보면은 경기 중은 아니었고 훈련 중에 왼쪽 허벅지 뒤쪽 그 대퇴사두근 부상이 있어가지고 빠진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게 좀 많은 분들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대퇴사두근 근육 손상은 그 축구 선수들한테 이제 두 번째로 흔한 근육 부상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강인 선수처럼 그 키커나 혹은 크로스를 많이 하는 선수들한테 이제 생기는 부상이고요.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생기는 손상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 비접촉성으로 이제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게 레프트 쿼드리셉스 맞나요? 이게 대퇴사두근이 어떤 부위고 직접적으로 어떻게 힘을 받는 부위라고 하면 될까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앞벅지에 해당하는 앞벅지군요. 네, 뒤가 아니고. 네. 네. 네, 대퇴사두근은 앞에 그 대퇴 전방에 있는 근이죠. 네 갈래 근육군인데 무릎에 이 무릎을 펴게 하는 그런 힘을 발휘하거나 아니면 이 고관절을 구부리는 그런 이제 힘을 발휘하는 근육이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이제 킥을 하거나 점프를 할 때 무릎에 이제 큰 힘이 전달이 되고 네. 무릎을 펴야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때 반드시 필요한 그런 근육이 되겠습니다. 그 구단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에 따르면 A매치 주간 끝날 때까지는 경기를 못 뛴다. 그러니까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된다고 한다는 건 훈련도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정도면은 좀 심각한 편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직접적으로 지금 뭐 진단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네, 뭐 이제 부분 파열이 의심이 되기는 하는데요. 부분 파열이 의심이 될 때는 부분 파열도 이 정도가 이제 굉장히 좀 다릅니다. 아주 그 파열 정도가 심한 부분 파열일 경우에는 최대 뭐 한 8주 이상도 걸리기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찢어진 정도가 심하면 찢어진 근육 사이에 혹은 근막 사이에 이 혈종이 고이는 그런 경우들은 좀 심각한 편이긴 한데 이 경미한 수준의 이제 부분 파열인 경우에는 최소 한 2주 정도의 회복 기간만으로도 회복되는 네.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부분 파열 정도다라고 생각이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초음파에서 보이는 정도면 한 4주에서 6주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 경미한 수준이라면 충분히 A매치 기간 동안 회복을 하고 그다음 뭐 리그 경기에 이제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겠지만 그 부분 파열의 정도가 좀 심하다면 그 이상도 이제 좀 걱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 르아브리전 때는 오른발이었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또 왼쪽 부위가 다르긴 한데 부상이 없던 선수가 이렇게 갑자기 좀 자주 문제가 생기는 거는 보통 어떤 경우 뭐 이를테면 뭐 벌크업을 했다거나 플레이 스타일이 바뀌었다거나 뭐 이유가 특별히 좀 짐작할 만한 게 있을까요? 네, 한 2, 3주 전에 우리 프리시즌 때 이제 오른쪽 네. 그 햄스트링 쪽에 통증이 있어서 프리시즌 경기를 한 2, 3경기 정도 놓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즌이 시작해서 왼쪽 이제 대퇴사두근을 다친 그런 경우가 되는데, 이런 근육 손상이 햄스트링, 그 다음에 뭐 대퇴사두근 이렇게 왔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우리 이강인 선수의 신체적인 그 피로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햄스트링이든 그 허벅지 저 대퇴사두근이든 간에 이 근육 손상은 제일 이제 리스크가 큰 것이 신체적인 피로도이거든요. 그래서 피곤할 때 많이 발생하는군요. 네, 부하가 많이 걸리고 과사용을 했을 때 발생을 한다, 이렇게 알려진 게 이제 통설인데,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이강인 선수의 피로도가 높고 이제 회복이 아직 조금 더 이루어지면서 이제 새로운 리그에 적응을 조금 더 이제 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지금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이미 다친 건 다친 거고 부상이 잦아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재발 가능성이 높은 부위일까봐 더 걱정을 지금 하게 되거든요. 당연히 이제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강인 선수의 이제 주발이 도미넌트 레기 이제 왼쪽이고, 또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잉 스타일이 킥을 전담하는 경우도 있고, 또 크로스라든지 이런 그 롱킥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하고 패스도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대퇴사두근의 사용이 많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발 가능성이 높고, 또 재발을 하게 되면 이제 처음 다쳤을 때보다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길어지기 때문에 재발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A매치가 한 2주, 네.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은 대략 한 4주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뭐 우리가 정도는 지금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경미할 걸로 기대를 한다면 A매치는 힘들고 아시안게임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 정도는 기대는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구단의 발표대로 A매치 기간에 치료에 집중하고 회복에 집중해서 그 다음 리그 매치를 준비하는 그런 상태라면 한 2주 정도의 어떤 치료기간, 재활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구단도 그런 형태로 발표를 했다면 아시안게임, 한 4주 이상 남은 아시안게임에서는 충분히 뛸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약간 좀 돌려서 얘기하면 지금 A매치하고 아시안게임을 다 가야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피로도 측면에서 보면 좀 그래도 약간 쉼표를 찍을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그 피로도 얘기를 또 많이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이제 이 부상에, 특히 과사형 부상은 그 선수들의 어떤 신체적인 상태에 대한 그 신호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가장 경미한 신호가 이제 통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근육 손상 형태로 나타나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A매치 기간 동안에 회복 혹은 재활 기간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좀 불행 중 그나마 다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사실 전문가가 아니고 좀 부상이 좀 잦은 느낌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재발이나 뭐 네. 고질화 이런 우려는 뭐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뭐 크게 우려할 그런 어떤 관측되는 지문은 없다고 하시니까 네.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정 박사님 오늘 전문적인 소견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스피크 재활의학과의 정태석 박사님과 전화 연결 해봤습니다. 네. 네, 아무튼 뭐 지금 정 박사님 말씀, 저희가 계속해서 주요 선수들 부상 있을 때마다 뭐 연결을 많이 시켜드렸지만 결과적으로 다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 본인이 직접 진단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앞서서 얘기는 안 하시는 스타일입니다. 그쵸.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하셨는데, 팀 입장에서도 솔직히 좀 이강인 선수를 아끼는 게 많이 좀 보이기 때문에 좀 미리 이번에 9월 A매치 아시안게임을 다 갈 수도 있는, 그냥 우리 대표팀 내에서 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전화해보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분명히 좀 들고, 근데 상황이 정말 많이 안 좋다면 아시안게임도 안 보낼 수도 물론 있겠죠. 물론 뭐 네.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다른 거죠. 네. 아까 네. 얘기하신 바로는 이제 최대 8주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저 부위가. 그렇죠. 네. 그러면 어차피 못 가는 건데. 그렇죠. 이게 또 피로도가 문제라고 하니까 지난 시즌 또 뭐 월드컵
그리고 뭐 프리시즌 일정도 약간 부상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같이 다녔었고 이런 게 누적이 된 게 아닌가 싶어서 이번에 좀 쉬었으면 좋겠고 그거랑 별개로 지금 PSG 상황이 썩 좋지 않잖아요. 네. 게다가 지금 공격진에도 새로운 선수들 막 들어오고 선수 구성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통증을 좀 참고 계속 훈련도 하고 뛰었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도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시즌 초반에 본인이 좀 자리를 못 잡으면 이게 좀 길게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길 바라고 또 설령 좀 초반에 주전 자리 뭐 혹시 놓치게 되더라도 지금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부상 이 관리가 아닌가. 그렇죠. 네. 네. 부상 고질화보다 무서운 건 없습니다. 네. 특히 어린 선수한테. 네. 지금 A매치 기간 끝나면 또 챔피언스 리그도 시작이 되고 PSG 일정이 진짜 지금 안 쉬면 아예 쉴 수가 없습니다. 계속 연말까지 쭉 가기 때문에 자 일정이 이강인 선수 커리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변곡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본의 네. 아니게 이 국대 아시안 게임 차출 논란이 최근에 좀 있었는데 네. 본의 아니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때는 어차피 못 가는 거고 몸이 성해야 아시안 게임도 갈까 말까다 대충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네. 네. 클린턴 감독이 나는 부르겠다라고 공언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못 부르게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까요. 아 오늘 또 ESPN 하셨던데. 네. 또 방송 열심히 하시고 이강인 선수는 빠르게 회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